다음날 오후 자네 씨가 또 외출 준비를 하네요. 한껏 멋을 부리고 나서는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다려 하지 마시오. 밥 다 있으니까 나 준비했어. 네. 며느리와 다시 언쟁하고 싶지 않은 안 여사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며느리의 외출을 허락합니다. 그저 통금 시간만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청하는 안 여사.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 남았습니다. 애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느리는요, 오늘 집안 걱정 없이 친구들하고 실컷 놀고 먹으면서 아주 스트레스를 풀참입니다. 가끔은 이런 날도 있어야 애 키우고 살림할 힘도 난다는 걸 시부모님은 모르세요. 평일 내내 열심히 살림했으니까 주부한테도 휴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네 씨예요. 네, 너무 재밌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그 일요일은 많이 기다렸었어. 언제 그 친구들도 만났었어. 직장도 다니니까 그냥 시간도 없고요. 아, 무슨 뜻이구나. 통금 시간을 지키려면 이쯤에서 빠져야 하는데. 하지만 오늘은 작정하고 나왔으니까 이대로 쉽게 들어갈 수 없죠. 발길은 자네 씨 제일 좋아하는 노래방으로 갑니다. 시간은 이미 훌쩍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나갈 때 그 모습 그대로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는 안여사. 지금은요, 남편의 호통부터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슬슬 화가 올라오는 시아버지. 며느리가 없으면 늘 이렇게 집안에 냉기가 돈대요. 아야, 누구한테 전화 한번 해봐. 이거 지금 배터리 없어요. 여기서 해보라고. 나름 배터리. 집전화로 해. 자네 씨의 어린 아들도 할아버지 눈치 봅니다. 왜 안 되냐? 하고 있어요 지금. 할아버지 전화 안 돼요. 전화 안 되냐? 네. 전화도. 아. 이 집에서 지금 제 할 일 하고 있는 건 눈치 없는 이 시계밖에 없습니다. 누워는 있지만 이런 가시방석이 또 없어요. 전화한 지 한 5분 지났을까요? 전화 한번 더 해봐야. 네. 안 바꿔주려고 꼭. 그래, 그렇게 되기도 그러. 또 연결이 되지 않는데요. 그렇게. 늦어지는 날이면 어김없이 연락 두절. 이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7시에 안 들어오면은 우리 시어머니 걱정하고 또 전화하고 저 애기 아빠하고 애들도 하고 엄마 어디야 우리 시어머니. 근데 핸드폰 파면 우리 집이 전화번호 나도 안 받아요. 재밌어 놀 거니까. 집안 분위기에 어찌됐든 걱정은 일단 접어두고 놀 때는 확실하게 노는 며느리와 친구들. 아직도 한국어가 너무 어렵다는 자네시지만은요, 신기하게 노래방 자막은 술술 읽어요. 아주 걸그룹이라도 결성할 기세네. 이렇게 또 한 시간 경과. 아이고, 이제 시아버지 취침 시간도 지났네. 차 타고 댕겨서 함께 이제 늦게면 누굴 게라지. 며느리가 없으니까 온 가족의 일상이 무너집니다. 아야, 어제 잠자고 학교 갔거든요. 내일은 학교 간단 말이야, 아가들이. 선이가. 그런데 일하고 있는 것 같아. 한번 마음 먹고 나가면 연락을 딱 끊어버리는 며느리. 시아버지도요, 이번에는 한마디 할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폭풍 전야 같은 시간. 뭐
애들이 잠들고 나서 돌아오는 며느리. 빨리빨리 돌아오기나. 뭐좀 말해 또. 아버지 매년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 뭐 하려고요. 나 밥 준비하고요. 미나 밥 준비해. 아따 뭐하래 진짜. 아들도 하고 싶겠어요. 나한테 하지 말고. 아들도 하룻밤이나 집에만 있었어. 나한테 또 와서 집안일 다 안 해. 불똥이 여기도 튀어요? 매일 뭐 언제 올라가서. 좋은 일에 내가 알아서 할 건게 좋은 일에 조건 그만하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할 건게 내 말만 좀 들으면 편할 거요. 우리 가정 편안해. 할 건게 당신은 그만 두고 다 편안하니 마음 좀 편안하게 잡수시오. 당신이 이러면 나는 속이 더 타라. 그런데 왜 그렇게 모르요? 며느리 때문에 60년 넘게 산 노부부까지 다툼이 잦아졌어요. 집이 너무 답답하다는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가 못마땅한 시부모, 세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친정 필리핀으로 가는 길. 비행기로 4시간에 차로 6시간, 이렇게 먼 여행은 처음입니다. 며느리의 친정 마을에 들어선 시간이 이미 늦은 밤인데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에게 이번 여행은 간절한 바람이자 도전이거든요. 며느리가 항상 마음에 그리는 고향과 가족들, 아녀사는요 이곳에 꼭 한번 직접 오고 싶었대요. 하지만 불편한 몸으로 엄두도 내지 못했었죠. 다음 날 아침. 성격도 취향도 다른 세 사람은 여행을 앞두고 다짐을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요, 각자 원하는 계획을 적고 그대로 지키기로 한 거예요. 시아버지 계획은 며느리 실컷 놀게 해주기. 며느리 실컷 놀게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여기서 무엇을 시키겠는가? 그러지. 저 만두 놓아가지? 저도 배고 내가 뭐라 시키겠어, 여기서? 친정에 가서. 집에 가서. 네. 차 가고 가서 빨리빨리 들어오고 늦게 오지 말고 오늘 이 동안에 실컷 놀아보러. 가족끼리 사진 찍고 활발하니 기분 좋게 한번 하고 가자. 아녀사의 바람은 가족 사진 찍기, 며느리의 소원은 행복한 시간 보내기. 자, 이렇게 완성된 계획표예요. 소박한 세 사람의 계획 이루어질까요? 긴 시간 이동에 지쳤을 시부모님을 위해서 며느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출장 마사지입니다. 야, 너 안 할 것인데 이렇게 한다 그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숙기도 하고 참말로 이거 이런 기억도 없고, 예?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이모저모로 야, 형과 함께 눈물도 나오려고 하고 슬픔도 생기고 기분도 좋고 이제 아, 네가 이렇게까지 하냐? 예? 여 기분도 나고 이제 그러지. 며느리의 마음이 고마워서 지쳤던 몸보다 응어리졌던 마음이 더 시원하게 풀리는 시아버지입니다. 어머니 어때요? 아버지는? 아이고 분위기 좋네요. 오래오래 살고 그러면은 좋겠어. 내일 또 고정하세요니까 아파하지마 어머니. 작은 표현에도 감사해하는 시부모님 모습에 자네 씨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선물이 됐습니다. 며느리의 음식이 최고라는 두 분을 위해 나선 자네 씨. 시어머니, 시아버지 맛있는
필리핀 음식 만드는데 이 밈스예요, 밈스. 그러고 보니까요, 필리핀 음식이라고는 장날에만 만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을 위해서 필리핀 음식을 만들 생각을 그동안 왜 못했죠? 두 분 입맛에 딱 맞게 간을 맞춘 염소고기찜이 준비됐습니다. 필리핀에서도요, 염소고기가 보양식이에요. 며느리가 제대로 효도 여행을 준비한 모양이네요. 많이 아프니까 건강하고 또 말 고정하시고 같이 오래오래 살고 어때요? 만나다 너무 많이. 처음 맛보는 필리핀 보양식도 맛있게 드시는 두 분. 이렇게 맛있게 드시니까 이제는 한국에서도 종종 필리핀 요리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며느리는요, 두 분이 기분 좋은 때를 놓치지 않고 슬쩍 말을 꺼냅니다. 나는 놀면 어때요? 잠깐 놀러 갈게요. 놀다 와? 나 잠깐 갔다 올게요, 아버지. 얼른 갔다 와. 늦게도 들어와요, 괜찮아요? 네, 여기 괜찮아요. 늦게 들어와도. 그럼 네가 약속할게요. 약속해요. 늦게도 들어오면 혼나 안 했어요. 혼나 안 낸다. 또 기다려. 왜, 그러면 약속이 그러면 해요? 도장 아니에요? 행여 마음 변하실까 서두르는 며느리. 아버지, 잘 갔다 올게요. 네, 갔다 와. 약속, 혼나 안 했어요. 네, 얼마 갔다 와. 네. 너 어디 없나, 여기 있을 거다. 네? 아니요. 뭐? 약속이니까 보내주지만 썩 내키지는 않으시나 봐요. 또 튀. 이 어두운 밤에 허락된 외출. 한국에서는요,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물 만난 고기 따로 없어요. 언니와 함께 있으니까 마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 아주 즐거워하는 자네 씨. 별것 아닌 것에도 여고생 마냥 웃을 일이 많아집니다. 근데요, 한참 재미있게 놀던 며느리가 갑자기 정신이 번뜩 들었대요. 재밌는데. 그래서 모르니까 시간 또 몰라서 지금 미시요? 야, 안나 몰라. 아니, 분명히 실컷 놀라고 허락을 받았는데. 며느리는요, 고작 두 시간 만에 집으로 갑니다. 혼났어. 지금 늦게 들어와니까 9시 너무. 마, 가슴은 다독다독하니까 그냥 화가 나서 안 할까. 근데 재밌게 놀아니까 재밌어. 여기는 낯선 곳이니까 시부모님이 더 애타게 기다리실 것 같아서래요. 집에 가던 길을 멈춘 자네 씨. 필리핀 거리 음식 발롯인데요. 부화하던 달걀을 삶은 거예요. 시부모님께 한 번쯤 맛보여 드리고 싶었던 필리핀 명물입니다. 아버지! 뭐냐? 네! 화가 났어요? 네. 왜요? 근데 네가 밖에 맛있는 못 보는데 이거 아버지 같아도 뭐야? 이거 계란. 계란? 그 필리핀 음식은 발롯. 왜요? 계란 안 먹어놔. 이거는 어머니 갖다 줬는데. 아, 안 먹어, 안 먹어. 이거 먹으니까. 왜 안 잡수요? 안 먹어. 안 잡수면 네가 먹어왔지. 네가 맛있는 먹고니까. 오랜만에 먹을 때. 얼마나 맛있어. 귀하기 안 돼요! 네. 뭐이래. 어머니 갖다 주니까 왜 그랬어, 진짜. 나중에 또 놀러 가면은 안 싸. 뭘 안 싸? 아무것도 안 줘. 누가? 네가 어머니 갖다 주니까. 성의도
몰라주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반응이 좀 다를까요? 어머니, 떠나는. 어? 점자야? 응? 점자수야? 네. 네가 맛있는 계란 샀어. 하나는 아버지 안 먹고 네가 먹었어. 네가 맛있는 계란 사니까 내일도 잡수세요. 응. 그 이런 게 어머니 생각니까 네가 맛있는 샀어. 그래서 들어왔네. 재밌게 놀아주니까 몰랐었어. 안녕 좀 오세요 어머니. 네, 내일 갈게요. 안 여사는요, 달걀이 며느리 마음인 양 손에 쥔 채 잠을 청합니다.